맛있는 쭈꾸미 돌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쭈꾸미 한 팩, 1파운드예요. 밀가루 한 스푼, 천일면 소금 한 스푼, 이거 시칠 때 쓸 겁니다. 야채는 양배추 150g, 호박 4분의 1쪽, 양파 반쪽, 보라색 양배추 110g, 당근 작은 거 반개, 파프리카 반쪽, 파 1개, 청고추 하나, 계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양념은 양조간장 한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고추장 두 스푼, 올리고당 두 스푼, 설탕 한 스푼, 마늘 두 스푼, 맛술 두 스푼, 후추 4분의 1 티스푼, 참기름 한 스푼이 준비됐습니다.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간장, 고춧가루, 고추장, 올리고당, 설탕, 마늘, 맛술, 후추, 참기름 이따 쓸 거예요. 익혀놓고 야채 썰을게요. 야채를 잘라 볼게요. 잘라서 버리시고 집에서 심은 거라 이게 작아요. 여기 이렇게 따시고 여기 내장 있는 걸 다 꺼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금하고 밀가루 다 넣고 보록보록 치대시면 미끈물이 다 나와요. 미끈물이 이 정도 나오면 시치셔서 삶으면 돼요. 한번 살짝 삶으면 물이 안 흐르고 좋아요. 한 3, 4번 시치시면 돼요. 이렇게 바락바락 씻으시면 냄새가 다 제거돼서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한번 삶아볼게요. 이렇게 삶으실 때 티스푼으로 식초를 이렇게 한 방울만 넣으시면요, 비린 맛이 가셔요. 그리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삶으면 물이 안 생겨서 더 볶으면 맛있어요. 물이 질질 안 흘러요. 볶음 밥에 이게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만 내시면 됩니다. 다 됐어요. 불을 끄고 뜨거운 물에 받치기만 하면 돼요. 그게 너무 크니까 한 번씩 다 잘려야 돼. 이렇게 크니까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잘라볼게요. 너무 크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볶음에는 한 번만 잘라도 되는데 돌솥은 조금 자르야 먹기가 편해. 먼저 이렇게 기름을 두르시고 팬을 좀 달린 다음에 야채를 양파, 호박 다 양배추랑 먼저 넣고 볶으시면 돼요. 당근이랑 파는 조금 이따 넣으시고 야채를 볶으실 때는 이렇게 좀 센 불로 볶으셔야 돼요. 쭈꾸미 한 팩이면 한 3인분 돼요. 이게 3인분, 3분이 드시면 충분할 거예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쭈꾸미 익으면 소스 만들어 다 드시고 쭈꾸미를 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 이거 약간 들리고 있죠? 다 같이 넣으시고
이렇게 한 2, 3분만 볶아주시면 다 된 거예요. 다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. 다 됐어요? 참기름 이렇게 넣으시면 다 된 거예요. 참기름을 살짝 이렇게 두르시고 밥을 여기다 두시면 돼요. 조금 이렇게 누르면 여기 조금 있어요. 넣으면 됩니다. 돌솥에 올릴 계란도 후라이 할게요. 밥이 돌솥에 약간 좀 이렇게 붙어서 누를 정도 될 때 이걸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쭈꾸미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쭈꾸미 돌솥이에요. 이렇게 소리가 딱딱 소리나면 다 된 거예요. 오늘의 초코미 돌솥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